오후장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마감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신일섭 소장과 저의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케미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종목별 그리고 시장 대응을 과감하게 하셨던 만큼 저희가 또 앞으로 지금의 변곡점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귀한 패널 한 분으로 또 모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또 뵙습니다. 아, 네. 앞으로 띠로 저희가 계속 나오신다면서요. 네. 아침부터 이게 네. 좀 그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오늘 뭐 저희가 한번 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네. 돼서요. 아, 보통 이제 아침에는 조금 네. 뭐라 그럴까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좀 아,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조용하게 전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래야 할 좀 시간대잖아요. 저희는 새벽 지금 전투에 네. 나가는 그런 군사의 군인의 네, 또, 심정입니다. 좀 또 당황해서 그 첫 네. 첫 번째처럼 네. 또 안 좋은 자꾸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아, 저희는 그분도 댓글 이제 다시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때 그 네. 그 댓글 다신 분이 네. 다시 저희는 달아주시면 좋을 저희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남의 눈치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네. 소신 있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코너이니까 앞으로 소장님 활약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순서로 삼성전자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아무리 저희가 막 자유분방하게 하더라도 이 실적 발표가 7일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깨부시고 다른 걸 한다는 거는 너무 틀을 깨는, 그러니까 혁신적이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너무 그래버리면은 완전 7일, 예, 달걀을 시장에 품는 에디슨 같이 돼버리잖아요. 예.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네. 자, 매출 지금 컨센서스 FM가에 대해서 나온 거 보니까 2021년 3월달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0조 정도 예상되어 있고요. 제가 그 언론에서는 9조로 봤는데 지금 FM가에 대해서는 8조 8천억 9조 못 미치게 지금 내놓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3월달이 매출액이 55조가량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다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네, 그냥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자꾸 영어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개 쌍두마차예요. IM 그리고 DS. IM이 핸드폰, 모바일 이거고 DS가 반도체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예상하는 게 IM이 선방을 하고 DS 반도체 쪽은 오스틴 공장 정전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출이 나오려면 가격 P 곱하기 수량 Q잖아요. 가격은 뭐 오르는 얘기가 막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예. Q가 없어요. 오스틴 공장이 중단해서 공급이. 그래서 예, 반도체가 예. 조금 부진하고 대신에 그 IM이 만회를 한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보면 뭐냐면 작년에 잘 보시면 원래 삼성전자 핸드폰 새로 나오면 그 흰옷 입으신 분들, 매니저분들 저도 많이 시연해봤거든요. 거기 가서. 가르쳐주세요. 그 새로 나온 거를 가르쳐주면서 막 경품도 주고 포춘 쿠키도 나눠주고 이래요. 근데 그게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한 2, 30명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서 절약된 부분이 많았고 이번에 그게 미뤄졌던 게 뭐 폴더블폰이나 이런 것들이 출시되는 그 기대감.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어차피 이게 종목이 중요하니까 종목이 핸드폰 쪽, 모바일 쪽은 완전히 가버렸거나 안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파인테크닉스가 급등을 했어요. 이미 이거 따라잡기 힘들어요. 이건 내장 힌지 만든 업체예요. 힌지가 경첩인데 경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첩이에요. 파인테크닉스는 날라가 버려서 못 잡죠. 그리고 지금 이 그 밖에 있는 거 만드는 거 있어. KH 밧데기 밖에 경첩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는 안 움직였어. 그렇게 기대감이 좋은데 안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세경 하이테크는 이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안 움직여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목명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세경 하이테크는 세경 하이테크? 필름 만드는 회사고 예. KH 바텍은 밖에 붙는 경첩. 우리 집에 계시죠? 자개장 같은 거. 너무 오래됐나요? 자개장 경첩.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경첩은 파인테크닉스. 근데 내장 힌지 파인테크닉스만 급등을 하고 세경 하이테크랑 KH 바텍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IM 부분이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데 주가 미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세경 하이테크랑 KH 바텍은 안 움직이니까 저는 오히려 DS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오스틴 공장 때문에 안 간 부분이 반도체 부분 오히려 그렇죠. 이제 정전이 조금 마무리되고 원래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아요. 정전이 되면 내일 바로 가동을 못 해요. 2, 3개월 동안 걸리거든요. 그게 이제 2분기 때는 좋아지니까 이 반도체 쪽을 공략하면 되겠다.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을 공략을 해야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삼성전자는 왜요?
삼성전자는 제가 지금 계속 뷰를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저희가 소신 있게 얘기한다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소신 있게 계속하다가 만약 반대로 가잖아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위험성을 저희는요. 위험성을 늘 시청자분들께 얘기하지만 결론도 결론이지만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한지 그 논리를 듣기 위해서 방송을 예,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해지고 이런다고 해도 개인 투자들이 저렇게 많이 들고 있는 거를 외국인 기관이 기분 좋게 올려줄 리는 없다는 기본적인 바탕. 거기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빨랫줄 차트를 예상한다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빨래줄에다가 빨래집게를 넣는 듯이 정말 지겹게. 횡보한다. 예, 근데 그게 횡보를 하지만 밑단의 애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잘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볼게요. 그냥 피자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자 도우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맨 처음에 바르는 게 뭐예요? 붓으로 토마토 소스를 바르죠. 그 토마토 소스 감광에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업체가 동진 세미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토핑을 붙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 이제 증착 작업이고 그 전에 이제 얼굴, 제가 빼먹네. 얼굴을 찍어야 돼요. 얼굴을 찍어야 되는데 빛을 비춰가지고 얼굴을 찍어요. 내 얼굴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얼굴 모양을 찍은 다음에 그 주변부를 깎아내잖아요. 그게 식각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게 먼저 갔나 보면은 지금 전공정은 다 갔어요. 식각 장비 그리고 증착 장비 다 갔어요. 원익 IPS가 증착 장비. 피자에 토핑만 붙여주는 작업하는 애예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원익 IPS 이미 고점 그 조금 과열권이에요. 그리고 식각 장비 만드는 업체는 그 종목이 중요하니까 테스도 이미 거의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식각 장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미코 요거는 세정하는 업체예요. 내 얼굴을 찍은 다음에 얼굴 주변부에 있는 그 도우 가루들은 치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루가 막 그래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끗이 해주는 그게 코미코예요. 요것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노리는 거는 지금 후공정하고 소재 요쪽이거든요. 그냥 결론을 얘기할게요. 테크윙이라는 네. 종목을 지금 보고 있어요. 테크윙. 이거는 핸들러 만드는 업체예요. 후공정. 후공정은 피자 만들기로 하면 피자를 다 만든 다음에 피자에 토핑이 하나 빠져 있거나 슈퍼 슈프림 피자인데 거기에 피망이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망 빠진 건 버려야 돼요. 식으면 못 파니까. 버리고 피자 도우가 잘 안 익었거나 토마토 소스가 잘 안 발리면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작업 버리고 박스에 예쁘게 포장을 해서 배달 고객에게 줘야죠.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게 후공정인데 테크윙은 핸들러 업체예요. 핸들러 업체는 쉽게 말해서 네. 최종 테스트 단계에서 쓰이는 건데 최종 테스트를 하는 테스터 장비가 있고 테크윙은 핸들러예요. 뭐냐면 핸들러에서 칩을 분류를 해가지고 테스터 장비에 넣어줘요. 그 테스터 장비는 일본이나 미국 업체들 거 써요. 그래서 테스터 장비에 넣어주고 그 테스터를 할 때 뭐라냐면 뜨겁게 가열해서 고온에 극한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이 플랫폼의 그 위에다가 그걸 옮겨줄 때 이미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봇팔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그냥요. 로봇팔로 그 불량칩은 버리고 검사할 거는 테스터에 넣어주고 이게 핸들러 업체가 이 테크윙이 메모리 쪽에서 활약을 그동안 했는데 비메모리 쪽을 지금 뚫고 있다. 요게 지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지금 우회적으로 뚫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크윙이 못 뚫었던 곳이에요. 삼성전자 자회사의 SMS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SMS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다 핸들러 요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만 고객이었는데 테크윙이 그 고객사는 뭐 비밀 계약 때문에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삼성전자의 그 해외 벤더에다가 우회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공정 업체들이 3개월 동안 쉬어서 장기 차트인 월봉상에서 10개월 선에 위치해 있어요. 테크윙, 테스나, 네페스 이런 업체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네. 원익 IPS를 사도 좋은데 원익 IPS는 이미 떴어요. 전공정 장비, 증착 장비죠. 피자에 토핑 붙여주는 장비. 근데 테크윙 그리고 테스나, 네페스 이런 것들 보면 3개월 쉬어서 전부 다 10개월 선에 위치해 있다. 이럴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윙이라는 업체 하나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뒤에 거를 해드릴 텐데 많아요. 아우 소장님 아 많아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역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내용이 더 풍부해지셨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항상 말을 못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자, 특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돼요. 마지막 두 개를 더 던져드릴게요. 네. 자 이제 그 장비에서 전공정 장비에서 피자에 비유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식각 장비에서 테스 떴어요. 그다음에 증착 장비에서 워닝 IPS 떴어요. 그리고 식각에서 증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감광액을 바르는 업체, 감광액 하는 업체 누구 뭐라고 했죠? 동진 세미캠. 근데 여기서 토마토 소스를 지우는 애가 있어요. PSK. PR 스트립이라고.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이에요. 네. 스트립쇼의 스트립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래야 쉬우니까요. 자, 선은 안 넣었습니다. PSK가 PR 스트립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죠, 이제? 내 얼굴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도우가 웨이퍼고 도우에다가 감광액을 발라요.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붙인 다음에 내 얼굴을 남겨놓고 다 깎아내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요. 그걸 이제 후공정 검사하는 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안 간 것들을 제가 테크인 핸들러 업체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액체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액체. 액체를 넣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죠? 그 대본에 있죠. 자, 정말 지금 앵커한테 지금 대본 달라고 하는 출연자분 네. 대한민국에서 이분밖에 안 계시면 드릴게요 여기. 아니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너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넘겼는데 아니,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얘기 드릴게요. 그냥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이 이제 그 액체를 넣어주는 소재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피자랑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전부 다 지금 투자 경쟁 벌이고 있는 거 언론에서 맨날 보시죠. 오늘 얘가 투자 발표하면 내일 얘가 투자 발표하고 서로 투자 경쟁하고 있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불렀대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 그럼 투자를 맨 먼저 했을 때 누구한테 주문을 할까요? 전공정 장비를 들여오겠죠. 그다음에 누구 들여오겠어요? 후공정 장비 들여오겠죠. 그 장비 속에 들어가는 액체, 소재들 이제 또 하겠죠. 그렇게 밸류체인을 알아놓는 게 중요한 게 보통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스랑 워닝 IPS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제 알고리즘상 후공정이나 소재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단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주들이 들어갈 시점이고 그다음에 소재예요. 그래서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지금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솔브레인 홀딩스랑 솔브레인 그 분할이 되었죠. 네. 근데 솔브레인 홀딩스보다는 지금 사업을 하는 솔브레인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핸드폰 쪽이 실적이 더 좋게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인테크닉스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봤을 때 핸드폰은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걸 버리고 폴더블폰을 사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훨씬 반도체가 클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예상하고 반도체를 노리는데 전공정 장비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랑 소재 이쪽을 네. 한번 노려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조금 수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줄 알았죠? 아니요, 빨리 해주세요. 아니 삼성전자를 네. 계속해서 빨랫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제일 큰 형이 가야 밑에 동생도 아우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최근에 강력하게 다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입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앞선다는 얘기가 있고요. 실적 전망치도 지금 영업이익 10조 원 넘게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어떤 변곡점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고개를 틀 것이라는 대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야 이렇게 온기가 밑으로도 퍼지게 될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는 계속 횡보를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냐면 그 네. 이순신 장군님 같은 거예요. 네. 이미 앞에 나가 계세요. 삼성전자 이미 앞에 나가서 언덕 위로 올라왔어요. 뭐 제가 재미로 얘기를 드리지만 제가 보는 그냥 과열지표 RSI 과열지표상 이미 얘는 80에 가까운 RSI 지표인데 2017년에도 그런 뒤에 제대로 지금 올라오기까지 4년 걸렸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 계세요.
올라가 있으면 그 밑에 소부장 업체들이 순환매를 돌 시간만 벌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대표주를 차트 분석으로 논할 수 있습니까? 아, 그 얘기 또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주는 차트를 보면 제가 계속 다른 얘기를 드리는데 자, NC소프트 린지2M 그리고 우리가 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런 논란 이런 거 미리 알 수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미리 알 수 있었겠죠. NC소프트가 그 소식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또 예를 들을게요. 한미약품 같은 거 대형주만 얘기를 듣는데 예. 한미약품 같은 게 옛날에 엄청 기술 수출을 터뜨리고 2015년에 날아갈 때 갑자기 나중에 사노피한테 기술 반환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노피에 다니는 친인척이 있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죠. 근데 차트는 이미 사노피한테 기술 반환 당하기 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 드린 거예요. NC소프트, 한미약품, 삼성전자 같이 업종의 최고 대표주의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체는 차트를 속이기가 어려워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엄청난 큰 손. 그리고 그 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있어요. 그 조합이 주가의 움직임으로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속이기는 어려워요. 이건 조막손이 움직이는 초소형주랑 틀려요. 제가 천억 원, 이천억 원짜리라면. 차트는 후행 지표입니다. 결과를 얘기해주는 지표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얘기를 하기에는 개장을 20분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목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쇼티지 이슈가 오늘 저희 아침에 오프닝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계속 나와서 반도체 사이클은 앞으로 1년, 2년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네.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네. 너무 지금 그 장밋빛 전망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TSMC를 꺾는 거잖아요. 결국. TSMC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너무 지금 좀 민감해서 그런데 낮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TSMC는 절대 TSMC 브랜드를 달고 완성품을 안 만든다는 업계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완성 기업이잖아요. 종합 기업이잖아요. 네.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할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주를 줬을 때 삼성전자가 그냥 찍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그 태생적인 한계가 일단 있고요. TSMC가 지금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점유율 차이가 예를 들어 55대 45 요 정도면 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흐름이. 근데 알겠습니다. 57, 58대 17, 18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면 30%대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네.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역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역전을 할 거라는 거를 반영해서 저는 주가가 지금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네. 언덕 위에 올라가 계시고 소부장을 오히려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봅시다. 네. 소부장 중에는 어떻게 될지. 마지막 후공정하고 소재. 요게 지금 사이클상 차례예요. 네. 자, 삼성전자가 실적 그 잠정시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관련주들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자고요. 매일 이 시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소장님과 함께 앞으로 현명한 전략, 소신 있는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